한국 빅소프트의 원인석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킬 부분들은 빔소프트웨어, 빔에서 추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프로텍션이었는데, 최근에, 3년 전이죠. 그 카스텔이라고 하는 제품을 인수하면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의 1위 제품인 카스텔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백업 복구 DR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 물리 서버 환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보통 이제 K8S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데이터 보호문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그다음에 DR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빔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본사이고 한국이 6년 전에 서울지사가 생겨서 이제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3%의 글로벌 2000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0여 개국 그다음에 전 세계 45만 고객, 그리고 2020년 기준에서 1.1 빌리언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른쪽 아래 화면을 보시면은 고객 추천 지수라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고객 추천 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IT 제품이기도 하면서 데이터 프로세싱 제품인데 아마존 넷플릭스보다도 높은 거를 보시는 거참 이상하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 그냥 쉽게 클릭 해가지고서 리모컨으로 아니면 마우스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아니면 동영상, 영화 쉽게 볼수 있는 그만큼 고객 만족 지수가 높은 제품인데 빔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쉽고 편하게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 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써봤는데, 진짜 편하더라. 어렵지 않고. 이것이 빔이 추구하는 데이터 보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어제 발표가 됐죠. 2022년 하반기 기준 글로벌 1위까지 올라설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1위. 제가 6년 전에 입사할 때만 해도 글로벌 4위였습니다. 해마다 한두 개, 한 단계, 아니면 2년마다 한 단계씩 오르더니만,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데이터 백업 앤 프로텍션 부분에서 1위까지 올라섰으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매직커런트 리더본 솔루션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의 빠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죠. 데이터 프로세션 시부 부분에서 좀더 쉽고 편하게 이제는 많은 고객들이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해서 많은 리소스를 쓰기 쉽지 않은 거죠.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환경 거기에다가 데이터 프로세션까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들을 하나로서 딱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백업, 복구, 데이터 이동성,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객들을 한번 볼까요? 온프라미스, 물리 서버부터 가상화, 피지컬부터 가상화,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까지. 그리고 뭐 SaaS.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TV까지. 최근에는 오늘의 주제인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프로텍션과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빔의 단일 통합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빔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면
쿠버네티스 데이터 보호 분야는 어떨까요? 물론 카스텔이라는 제품이 빔이 2, 3년 전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쿠버네티스 데이터 보호 시장의 1위 제품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쿠버네티스 환경의 데이터 보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쉽게 그리고 좀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다양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카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빔이 카센을 인수한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1위의 쿠버네티스 보호 솔루션이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빔이 추구하는 기존의 가상화 그리고 물리 서버 클라우드에 대한 쉽고 편하게 보호할 수 있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성을 보장하는 부분들이 동일한 비전과 맞닿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카센이라고 하는 제품이 빔의 프로덕트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환경의 데이터 보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센은 다중 워크로드, 기존 환경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프로텍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중 환경,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에라가 많이 구축을 하죠. 뭐 AWS가 됐든, 애저가 됐든, 구글이 됐든, 아니면 로컬 클라우드인 뭐 NHN이나 네이버, KT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고객도 있으실 거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오픈시프트가 됐든, 탄주가 됐든, 렌처가 됐든, 다양한 환경. 다중 워크로드, 다중 환경, 그 위에 클러스터를 구축,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갑니다. 어플리케이션 올라갈까요? 데이터 서비스, DB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워크로드도 다양해지고, 환경도 다양해지고,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해지는 부분들을 하나로서 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스토리지, 서버, 어차피 쿠버네티스 환경도 가상화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가 됐든 물리 환경이 됐든 이러한 인프라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다중 스토리지 부분까지 또 제공하는. 그래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카스텐이 추구하는 데이터 관리는 어떤 것일까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네이티브하게 알아서 받아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빠른 백업과 복원. 쿠버네티스 환경의 컨테이너들은 뭐 파드라고도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제 파드들이 뭐 개발자든 아니면 관리자든 아니면 이제 서비스가 확장이 되든 하면서 다양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놓게 되면은 그 안에서 파드가 늘어나든 줄어나든 알아서 받아줄 수는 없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손쉽게 그런 데이터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IT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온프라미스에서 A사의 클라우드를 K8S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클라우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버전업. 쿠버네티스 환경은 보통 3개월 주기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물론 알아서 솔루션 업체에서 롤링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서 업데이트를 쉽게 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긴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갈 수 없는,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쉽게 버전이 틀리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버전이 틀리든, 이기종이든, 아니면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든, 온프라미스에서 온프라모든,
쉽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최근 3년 사이에 사이버 테러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해법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더 어떠한 환경에서든 서비스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데이터 프로텍션 부분들에 대해서 백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재해복구까지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밀카센터는 다섯 가지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중심이 돼야 되겠죠.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는데 보호해야 될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많아지거나 용량이 많아지든 서비스가 많아지든 알아서 확장되는 형태.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하나의 OS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해킹됨으로 인해서 수십 개,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서비스가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하는 기존의 백업 방식은 쓰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늘어나고 보안에 강력한 내부에서 알아서 받아주고 두 번째, 외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것이 NFS가 됐든 아니면 백업용 전용 스토리지 아니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로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 앞에서 제가 강조했죠. 세 번째는 편리해야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요즘에 IT 관리자들은 단순하게 백업만 관리하지 않습니다. 운영 시스템부터 클라우드가 됐든 어플리케이션 됐든 다양한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손쉽게 내가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잘 몰라도 쿠버네티스 환경을 잘 몰라도 그냥 클릭클릭만으로써 알아서 보호하고 복구하고 백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DR 마이그레이션까지. 손쉽게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변경 불가. 랜섬웨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경 불가 형태로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필요한지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카센?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데 좀더 쉽게, 그리고 서비스에 영향 없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는 가상화됐든 아니면은 클라우드가 됐든 피지컬이 됐든 코레스트 환경이 있습니다. 그 위에 카센이라고 하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서비스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네임스페이스, 보통 이제 프로젝트 단위를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구성하게 되죠. 그거를 API를 통해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API를 통해 가지고서 스냅샷 형태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그 안에 데이터가 볼륨에 들어있든, 그다음에 정보 파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알아서 받아주고 그 데이터를 1차로 스냅샷, 2차로 외부 스토리지에 더 다양한 형태로 그 안에 DB가 있든 어플리케이션이 있든 어제 저저그 프레임을 확실하게 물어본 거 보호될 제가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꼼꼼하고 뭐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핫센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중심입니다.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파드 단위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뭐 인그레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파드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전혀 상관없이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알아서 받아주게 됩니다. 보통은 개발자가 접속했을 때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늘어났을 때 파드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알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PVC가 됐든 스토리지가 됐든 컴피그 맵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파드가 됐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알아서 보호해주는 관리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웹 UI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75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폴리시 백업 장책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액티비티가 잘몇초 내에 데이터 프로텍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손쉽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쿠레스 환경은 빠르게 업데이트됩니다. 보통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만큼 카센도 이렇게 빠른 버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센이라는 제품이 불과 한 5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 메이저 버전은 6개월마다, 그리고 마이너 버전은 2주, 3주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밀 카센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스토리지 인프라 스트럭처든, 쿠버네티스 제품이 됐든, 어떤 데이터 서비스든, 전혀 상관없이 완벽한 프로텍션을 할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특히 데이터 서비스, DB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은 워크로드는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의 클러스터 위에 카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카센 서비스가 클러스터 내에 있는, 코네스트 클러스터 내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하나의 워크로드를 선택해서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 알아서 그 안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 리소스가 변경이 됐든, 파드가 늘어나든,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되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알아서 스냅샷 형태로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클러스터가 1차는 스냅샷 형태로 보관되지만, 클러스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스포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외부에 저장해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외부에 저장해둔 것들을 다양한 버전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DR,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백업과 제이복 구분들의 가장 핵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의 DR까지도 같이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센은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합니다. 운영 사이트와 DR 사이트에 코레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코레스 멀티 클러스터 대시보드를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보호하고 자동 수선하고 DR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보면 운영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알아서 1차 스냅샷, 그리고 2차 익스포트,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DR 센터에서 쉽게 자동화된 원하는 실시간 언싱크 형태로 임포트 받아서 서비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센터와 DR 사이트 등 이런 언싱크 형태의 DR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고객 사례를 보면은 통합 데이터 관리, 기존의 가상화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프로텍션, 빔의 기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가 쿠버네티스 환경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환경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가시 백업 환경으로서는 데이터 프로세싱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카센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는 카센 서비스를 통해서 1차로 스냅샷, 그리고 외부 저장소에 2차로 저장하는 형태로서 데이터 통합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이나 DR 용도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온프라미스가 됐던 클라우드가 됐건 스냅샷 형태로서 완벽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마이그레이션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빔이 추구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합니다. 데이터 보호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쉽고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빠르게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든 DB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강력한 데이터 프로텍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서 통합할 수 있고 마이그레이션이나 DR까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그래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빔이 추구하는 고객이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영업 담당하시는 이정수 상무님도 인사를 잠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빔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이고요. 오늘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빔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가 한 17년 정도 된 짧은 역사의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에서 백업 시장에서 마켓 쉐어 1위까지 올라온 회사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이제 진출한 지 6년 되었고요. 레퍼런스는 한 700개 정도 생겼습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제 그 쿠버네틱스 쪽에서 백업과 DR 구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쿠버네틱스 환경에서 백업과 DR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은 실질적으로 빔 솔루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POC를 2년 전부터 한 20군데 정도 했는데 경쟁사에서 백업을 하고 복구를 성공한 예나 DR을 구축한 성공한 예가 없었었거든요. 지금 빠르게 좀 빔이 성장하고 있고요. 오늘 자리 만들어주신 그 오픈 플레이그라운드에 감사드리고요. 또 빔에 대해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오픈 플레이그라운드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상무님, 제가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저 네. 후배 대표한테 압력을 받아가지고 며칠 아, 전에 지금 대기업의 IT 담당하고 있는 임원한테 그 빔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한 거는 이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일 앞서 있고, 그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할것 같은데, 좀더 확산해서 검토하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회사들의,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거니까, 네. 이번에 알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